시민참여센터가 11월 5일 금곡동 마을회관에 문을 열었습니다. 남양주시장과 시의회 의장, 시민참여 자문위원과 시민대표, 워킹그룹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 제막식과 기념촬영, 센터 관람이 이어졌습니다. 마을회관 내에 개소한 시민참여센터는 시민들의 시정 운영 참여를 돕기 위한 곳으로 시민 모임 공간으로도 활용됩니다. 앞으로 시민 모임의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함으로써 시민 참여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날 오후에는 시민 참여 포럼도 있었습니다. 시민 참여 행정 총괄 보고와 워킹그룹 사례 발표에는 지역별 시민 참여 행사 및 프로그램의 성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어진 시민참여 토론회에는 조치웅 남양주시 발전협의회 부의장의 진행으로 전문가와 시민대표, 시의회 의원과 공직자로 구성된 참석자들의 토론이 펼쳐졌습니다. 지금껏 많은 성과를 보인 남양주시 시민중심의 시정운영이 시민참여센터 개소와 포럼 개최로 그동안의 공과를 잘 분석하고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쾌TV 조근입니다.